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너무 예쁘죠? 아따, 멋집니다. 이름이요?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짠. 예, 환상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지금, 예, 맞아요. 유통하는 아이가 없어서, 저희 농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우, 세상에, 진작에. 자, 이름이요? 네온피그라고 합니다. 가격이요? 10만원짜리 20% 할인이요? 아유, 세상에. 그니까, 다남 옆구리가 다 요새 쏙 들어갔더만. 왜? 아유, 왜 자꾸 진 재배농가도 아닌데 자꾸 20%를 하는 거야? 참나. 왔다, 응. 자, 사이즈요? 14cm 포트에 이 정도면, 그냥 꽉 찼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같은 아이를, 맞아요. 제가 그렇죠. 출하되는 거는 바로 제가 영상에 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달 전에 제가 조금 더큰 분에다 편안하게 옮겨 놓았더니 입장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입장 크기가 다르고 훨씬 더,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늘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가봐. 자, 하나 둘셋짠 네온피그. 10만 원짜리 8만 원인데 수량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끝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맞아요. 손톱이 안 다치나요? 아유, 손톱이 조금 다쳐요? 그러면은 뽑아갑니다. 아유, 안 다치, 안 뽑아가면 좋았을 걸. 자, 네온피그이고 가격은 예, 10만 원짜리. 예. 아우, 짱짱짱짱짱. 홈쇼핑 같으면 빵빵빵 할 텐데. 아우, 예,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허리가 휘어요? 다 사고 싶은데, 단가가 있으면 많이 구매 못하죠. 나도 알아요, 나도. 자, 그러면, 얘요? 견본입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끝내줘요? 얘요? 하나, 둘, 셋, 짠짠. 연꽃 마리아인데, 제가, 맞아요. 연꽃 마리아를 선별해서 이렇게 출하를 했습니다. 가격이 3만원. 에이,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다. 아우, 지난번에 연꽃마리아도 있던데, 뭘또 가격이 이래. 아유, 세상에. 자, 연꽃마리아 다 구경했지요? 지난번 거는 요 정도 크기. 자, 비교 갑니다. 15,000원. 크기. 비교합니다. 저는 제가, 맞아요. 속았다는 느낌이 가장 싫어요. 그래서, 구매하시던 혹은 하지 않으셔도, 아, 이 정도의 연꽃마리아가 3만 원이면 내가 전에 15,000원에 샀던 거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상품의 값어치는 어떻게 다를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우, 세상에. 그런게 얘 14cm 포트이고요. 아까 네온피그와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다시 또 하나 궁금해요. 아야, 연꽃마리아는 3만 원인데 글쎄, 네온피그는 왜또 8만 원이냐? 참나, 야도 좀 3만 원만 하지. 품종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를 한번더 제가, 맞아요. 아우, 세상에. 제가 이거를 영상에 담았더니 요거만 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문자를 하고 오세요. 예, 다남다육이 어때요? 예, 맞아요. 아유, 집에 잘 없다고. 하우스를 잘안 지킨다고. 어휴, 세상에. 원종 마리아 철화요? 헛다. 구경만 하고 가셨슈? 네, 자, 그 다음에 축전이 이렇게 꼽혔어요. 제가 볼 때마다 붓이 없어서 요걸로 부비부비부비부비 합니다. 아우, 세상에. 지금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언제요? 내년 3, 4, 5월 달에는 얘 하나에서 얘 하나에서 세 개가 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10개면 30개, 30개면 90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꽃이 들게 피고 꽃이 더 빨리 피는 아이가 있네요. 자, 네온피그 연꽃마리아 다 봤죠? 이 명품 프라다는 이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지한 4, 5개월도 더 됐어요. 너무 안 이뻐서 제가 오래 이쁠 때까지 기다립니다. 펄금감이 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한 펄금감이 다 있고 명품 프라다 가격 2만 원. 멋지죠? 멋지죠? 사이즈는 한 12cm 포트에 예, 꽉 찼죠? 예. 자, 그 다음에 얘요. 한번 보고 가요. 예, 아메스트로. 왔다. 아까 그 네온피그가 작아 보여요? 아, 세상에. 얘는, 저기, 포트 사이즈가
25짜리 25cm 포트에 꽉 찼죠? 아우 세상에 확다 환상이네 환상이야 그죠? 자 이 아이 이름은 아메스트로 가격은 15만원 괜찮죠? 어우 세상에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25cm 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요 16만원 예 요정도는 예 20cm 포트 예 끝내줘요 자 어우 오늘 웬일이에요 예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저, 우리 며느님이 계좌이체요 아유 그래 고맙다 자 두랑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 저희 손녀가 이제 제가 며느님한테 그래서 계좌이체 했니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계좌이체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돈 생기면 어디다 놓니 그랬더니 돼지 저금통에 놓는 재미로 동전을 보면 다 주워 가더라고요. 그랬니 계좌이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는 통장에 돈을 넣는 거야. 그래 통장이요? 또 일 이제 끝이 없어요. 얘기가 두랑고 10만원. 오 세상에. 아따 그죠? 어우 지난번에 두랑고 아 두랑고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 10만원. 그 다음에 이게 10만원이고 얘는 어머 얘 달이네요 참나 언제 소식도 없이 6만원이 20% 안되네요 조금 예 5만원으로 할인합니다 대단히 멋져요 얘는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얘요 주피터 주피터 진짜 멋지죠 주피터를 조금만 더 크게 대품으로 키우면 얼마나 환상이게요 대단히 멋집니다 15만원 그리고 얘요 청사초롱 정말 멋지죠 예 대단히 멋집니다 청사초롱 15만원 끝내주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 이거 가요 가이아 지 스스로도 너무나 환상적으로 제가 이게 구정 때 20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아이예요 예 그리고 요 어머 세상에 봐 며칠 사이에 어머 세상에 또 가이아 10만원 요런 아이들은 하나 정도 품을 만하죠 어머 세상에 내가 그때 20만원에 구매할 땐 물론 조금 더 컸습니다 네 어우 세상에 이제 따글따글 해졌죠 어머 세상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여기는 뭐 달팽이 아우 달팽이 미안하다 얘 달팽이가 같이 살아요 우리 노지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드라큘라 철아요 요렇게 이렇게 세상에 혹시 제 영상을 며칠만 보신 분들은 드라큘라 보셨죠? 얼른 이제 다 베란다로 뛰쳐가셨죠? 어머 세상에 내가 산 거는 그렇게 물 안 들었더만 다 남네 집이 좋은가? 어머 세상에 드라큘라 철아가 완전히 그 있잖아요 제가 드라큘라 철아를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피 물처럼 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확실히 그 말이 맞네 저는 사실 처음으로 지금 키우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 말이 맞네 근데 더 웃긴 게 저 노지 거는 또 물이 안 들었더라고요 노지 한 판 있지요 또 노지 한 판 있는데 아따 그 진짜 대단하다 그죠 혹시 제 영상을 조금만 더 보신 분들은 어머 세상에 그래요 내 것도 한번 가볼까 예, 드라큘라 철하는 5만원 아유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핑크 블러썸이요 예 3만원 제가 뿌리 다 내렸습니다 뿌리가 그 수입품이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이 예 그래서 뿌리 다 지금 내렸어요 핑크 블러썸이 묵으면 이렇게 이쁩니다 겨울 한 번만 나보 아니 겨울이 맞죠 겨울이죠 딱 1년만 키워보세요 이 정도의 포스가 대단히 멋집니다 핑크 블러썸 3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제이드스타 우 세상에 나는 16만원짜리는 구경만 하고 그죠 내 품에 쏙 5만원 내 품에 쏙 5만원 괜찮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얘요 환엽 카이저가 잠시만요 진짜 이뻐졌어요 오, 세상에 어머 너도 참 대단하다 그죠 환엽 카이저 8만원 참나 이게 그 맞아요. 저도 다육이를 이제 그 매니아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두 개 키울 때하고 아우 다남은 그렇게 안 키워요. 통째로 판씨 얘도 물든 거 봐봐요. 그죠? 까미오글루텔 녹금이 어머 세상에
참 멋있다. 그죠? 이렇게 멋있은 게 군생이 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야? 참나. 어우, 내가 까미골로 뗄 진짜 이만한 아이, 요만한 아이를 8만 원 주고 샀거든요. 요만한 아이를. 어우, 외두도 있고, 예, 군생도 있고, 백봉이요? 2만 원. 예, 백봉 2만 원. 괜찮죠? 염작은 8천 원. 자, 그리고 제가 저기 뒤에 잠시 한 발만 가도 될까요? 네, 어머 세상에. 그, 비가, 요거. 샤론스톤 군생이요? 오우, 세상에. 샤론스톤은 여기 등 뒤에만 물들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물이 들들어요. 그런데, 얘도, 어머 세상에, 20% 세일을 뭐 그냥 맘대로 한디야? 아따, 괜찮네. 그죠? 샤론스톤 군생. 어우 세상에, 끝내줘요? 이야, 역시, 이렇게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는데, 등대를 봤을 때는 물이 다 들었죠. 물이 다 들었죠. 그리고 샤론스톤도 금기가 많다고 고르시면서, 선별하시면서, 어우, 약간 선, 저기, 금기는 고른다면 안 되다. 얘, 뭐, 금, 보이니? 여기 있네, 금이 있어. 여기 금 보이죠? 여기 뭐 보이잖아요. 에휴, 세상에. 펄그레이 철화. 오, 진짜. 맑고 투명해집니다. 펄그레이 철화 4만원.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잠시, 예. 여기, 유아독존. 맞아요. 유아독존 사러 오셨어요. 저기. 어휴, 진짜 멋있구나. 유아독존. 4만원. 그냥 뭐 빨간 정도가 작아도 아우 유아독존 예, 그 밖에 노지에서 키우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괜찮다고 표현은 아니고요 하엽으로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노지에서 키우면 다 조금씩 생기는 반점들이에요 예,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쁘죠 유아독존 4만원 괜찮죠? 끝내주죠? 대단하죠? 멋지죠? 나 진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행사해드려요. 킹 오브 데빌. 하나 사시면 3만원, 두 개 하면 5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얘만 두 개 사? 그죠? 세상에. 자, 그러면 얘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아톰 하나 사셔요. 그러면 5만원에 해드려요. 주문할 때 제가 다 해드립니다. 주문할 때. 어머, 세상에. 아톰이 이렇게 멋있다냐. 또 환상이네, 환상이야. 그죠? 아톰보이. 얜 3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그러실 거예요. 아유, 세상에. 3만원 안 되는 거. 예, 얘요? 어머, 물이 고프구나. 이렇게. 아톰보이에요. 3만원. 자, 그럼 아톰보이 두 개 하셔도 5만원. 킹 오브 데빌 두 개 하셔도 5만원. 하나하나 하셔도 5만원. 맞죠? 제,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종 노을이요. 제가 물 좀 먹였습니다. 4만원. 자, 어우,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어우, 세상에. 환엽, 이렇게 이뻐요. 예, 카시오 적금 2만원. 예, 2만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 빈 애들은 다 저기 어디 노숙, 노숙하러 갔어요. 비 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비보약 먹으러 내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나만 잠시 갈게요. 어유 세상에. 잠시 가도 돼요? 다남다육 하우스는 예, 별이 다육하고 꼬마인형하고 같이 씁니다. 사이좋게 잘 써요. 지낼 것, 낼 것, 할 것 없이. 예요, 레디씨. 어, 이렇게 멋있어요. 이야, 얼마예요? 15,000원. 오, 세상에. 아유, 세상에. 진짜 멋있네. 진짜 1번으로 가지. 왜 마지막에 갔어? 자, 레디씨는 그 빨간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얘가 물이 많이 들었고 15,000원이고 지난번에 내가 구매했는데 비싸게 줬어요. 에이,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레디씨하고는 맞아요. 얘를 겨울 두 번 정도 놔야 그 5만원대 정도 큽니다. 이렇게 겨울. 어우 세상에 이뻐요. 어우 이뻐요. 레디씨. 레디씨였고 화이트 그린이요. 요렇게 2만원. 얼굴이요? 다 분지 먼저 한 애들은 얼굴 수가 많고 분지를 조금 안 한 아이들은 분지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 수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2만원. 예, 이렇게 해서 제 예, 다남다육이 선별해서 소개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았습니다. 레디씨 괜찮았죠?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예,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컬러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